마켓무버 신민영입니다. 반도체 기업 인텔이 역대급 어닝 쇼크로 휘청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 주가가 2013년 4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급락하게 됐는데요. 인텔은 지난 2분기 총 16억 달러의 커다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왜 이렇게 적자가 컸나 살펴보면 파운드리에서의 실적 부진이 주요했습니다. 파운드리에서만 28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지난 4분기에 13억 달러, 1분기에 26억 달러에서 28억 달러로 적자폭이 확대된 겁니다.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파운드리 분야가 부진한 점이 많이 마음이 아픈데요. 매출은 128억 3천만 달러, 주당 2센트의 순이익을 기록하면서 역시나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3분기 가이던스도 녹록지 않았습니다. 회사 측은 125억에서 135억 달러의 매출을 예상했고 3센트의 조정 순손실을 기록할 것이다 라고 내다봤는데 월가에서는 143억 5천만 달러, 주당 31센트의 달러 순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보면서 시장의 예상치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이렇게 인텔 같은 경우에 그동안 반도체 분야에서 1위 기업으로 공고히 다져왔었는데 최근에 그 지위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죠. 경쟁사 AMD의 시장 점유율을 많이 뺏기고 있는 상황이고 또 주력으로 하고 있는 TSMC 분야에서는 파운드리 분야에서는 삼성전자와 TSMC가 바짝 추격하면서 점유율을 많이 놓친 상황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인텔의 경우에는 앞으로의 비용 절감 계획을 밝혔습니다. 비용 절감 계획이 100억 달러에 달했는데요. 인텔 CEO 팻 겔싱어는 2024년 중에 전체 인원의 15% 이상을 감원하고 연간 자본 지출 20% 이상 줄이면서 4분기에는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텔이 지금 하고 있는 최신 미세공정 반도체 팹 건설이 성공적으로 하게 되고 또 양산도 순조롭게 이어지게 된다면 미래에 대한 희망은 있습니다. 또 하반기 출시 예정인 신제품 루나 레이크와 에로레이크 CPU가 잘 팔릴 것인가가 또 관건인데요. 경쟁사 AMD와의 시장 점유율 적차를 줄여내지 않으면 지금 재정 상태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더 힘들어지고 인텔의 경우에도 더 힘들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인텔의 경우 그동안 여러 가지 업력을 쌓아오면서 위기에 대응해 나간 그런 저력이 있는 회사인데요. 앞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업계 1위를 다시 되찾을 수 있을지는 향후 1, 2년의 성과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또 기업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진 대표님께서 하이비전 시스템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요 기업 같은 경우에는 12% 가깝게 급락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딱 빠지는 만큼 빠지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뭐 시장이 하락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제 시장 하락이 마무리되고 좀 빠르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인가 이렇게 고민을 해본 결과 이제 하이비전 시스템이라는 종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단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올해도 지속 성장이 나오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최근 특히 이제 이 스마트폰이나 휴대폰에 탑재되는 카메라 모듈, 스마트 부품에 대한 공정 검사 장비를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이런 이제 카메라 검사 장비뿐만 아니라 2차 전지 배터리 생산 라인 그리고 반도체 웨이퍼 후공정 장비까지 이제 복합 장비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 이 매출과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성장이 나타날 수 있는 여력이 매우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이 좀 하락력이 나올 때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저점 매수에 나선다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과 같이 이렇게 하락력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집력이 떨어지지 않고 유지가 되고 있고 자, 오늘 같은 장에서도 크게 매도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투매성 흐름 때문에 일단 가격은 하락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좀 조정을 받을 때 우리가 한번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한 16,500원 정도 여기서 조금 더 하락하면 한 16,500원 정도가 월봉상 60선 자리를 이제 터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기술적으로 지지가 받고 이제 반등력이 나타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한 내일 정도 흐름에서 16,500원 자리 지지 받는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신 후에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혹여 16,500원짜리를 지지를 받지 못하는 흐름이 나타나게 된다면 그 밑에 자리 한 대략 한 14,000원 정도 부근에서 분할 매수로 접근하신다면 거의 이제 필승을 할 수 있는 그런 가격적인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상태로 만약에 시장 반등력과 함께 빠르게 반등이 나타난다면 한 21,500원 정도 자리까지는 빠르게 반등이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업들도 좀 만나보고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음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변압기 관련 기업들입니다. 송배전망 이 변압기 관련 주고 뭐 섣부른 판단을 지금 시장에서 하기는 좀 힘들겠지만은 사실 요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 오늘 좀 밑꼬리 달고 좀 올라오는 흐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이제 수급적으로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다들 지금 이제는 순매수를 좀 오늘 해주고 있습니다. 뭐 그동안은 순매도가 지속되는 흐름들이었는데. 일단 지금 효성중공업을 보더라도 오늘 18,000주 정도 순매수를 좀 해주는 분위기고요. 그 LS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31,557주 정도 순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이틀 연속으로 지난주 금요일 날에 이어서 오늘도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지금 현재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순매도가 지속되는 분위기였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거의 약 10만 주 가까이 외국인들 순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일단 전력 관련된 변압기와 전력 관련된 송배전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더 시장이 터닝 포인트를 잡아줄 때 좀 더 빨리 빠르게 터닝 포인트를 가져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상반기 같은 경우에도 많은 기업들이 AI에 대해서 AI 뭐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지만 실질적으로는 전력 인프라 쪽에 이제 첫 번째로 제일 많은 돈이 투자가 이루어졌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아직까지 그 수주 물량이라든가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유럽을 비롯한 동남아 쪽도 마찬가지고 전력 인프라 쪽은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발주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어서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보자면은 오히려 지금 하반기 때도 전력 인프라 쪽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우리가 좀 과감하고 조금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HC 현대 일렉트릭이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강력한 상승 분위기를 좀 보여주고 있고 어떻게 보면 좀 하락을 했지만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낙폭이 그렇게 뭐 크지가 않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다른 종목들은 보면 거의 다 지금 뭐 두 자릿수 낙폭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좀 폭락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는 조금 낮은 낙폭을 보여주고 있다는 건 언제든지 반등 흐름을 가져갈 수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오늘 좀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일단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 중에서는 HD 현대 일렉트릭 그래도 좀 주도 종목으로서의 상승 분위기를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한 증권사에서는 주간 리포트 추천 관련 기업들 낼 때 LS 일렉트릭을 또 편입을 했더라고요. 아무래도 실적이 워낙 또 좋고 그렇기 때문에 하락장 속에서 딱 지수 빠지는 만큼 빠집니다. 함께 계속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어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입니다. 박정세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장에서도 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단 오늘 같은 장세에서 우리가 한번 이제 관심을 기울여 볼 만한 종목은 이 기관과 외인이 지속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종목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준 종목을 찾아본 결과 이제 하나라는 종목이 눈에 들어왔고 지금 뭐 투자 주체 수급을 보더라도 외국인과 기관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고 오늘도 추정 매수력이 일단 잡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같이 이렇게 시장이 하락할 때 저점 매수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지주 회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주주환원 강화 기대감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최근 이 하나에너지 지분을 확대하면서 이 지배주주 일가의 책임 경영 및 승계 준비 강화에 따라서 어느 정도 그에 따른 호재가 또 발생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최근 이 방산 산업이 굉장히 좀 핫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질산을 증설을 하면서 이 화약 비중을 조금 더 확대를 하고 그에 따라서 하반기에 좀 수익성이 조금 더 좋아질 것 같다. 이런 지금 증권가의 전망의 일정 부분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고폭화약 추진제, 그리고 추진기관, 항법장치, 레이저, 구동장치, 유도조종, 고체 발사체, 뭐 이런 다양한 무기체제의 핵심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하나가 충분히 부각받을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해서 지금 조금 이제 오늘 뭐 다른 종목들보다 좀 약하게 조정을 받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조금 더 조정을 받을 경우 한 27,700원 이하로 우리가 분할 매수 관점 한번 가져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상태로 이제 단기적인 반등력이 나타난다면 이제 막 횡보 추세에 놓여져 있다가 상승력이 나오려고 하는 찰나에 시장이 무너지면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돌파가 되면서 올라간다면 35,000원 정도 부근까지는 빠르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수범 대표 그리고 박성식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